제가 이제 주로 한 5년 전부터 그 뇌발달, 두뇌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교육 시장에서의 정보들을 쭉 이렇게 좀 과학적인 방법을 분석하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3살 무렵에 아이의 뇌가 거의 다 완성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은 뭡니까? 이게 조기 교육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마치 과학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것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뻥입니다. 3살 무렵에 3살, 4살, 5살 때 한 인간의 뭐 뇌가 거의 다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얘기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태도입니다. 영어도 사교육 시장에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아이에게 빨리 영어를 가르쳐야 얘가 나중에 이 바일링구얼,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발음도 원어민처럼 하고 또 우리는 영어를 말하려고 할 때 한국어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말한다. 근데 어린 시절에 영어를 익히게 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집니다. 거기에 아주 강력한 신화로 작동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 다른 영역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미국에 이민 가서 12살 이전에 미국에 어린 시절에 이민 가서 영어를 익힌 아이들과 나중에 12살 이후에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익힌 아이들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요거는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이처 그 과학 잡지 간혹 들어보셨죠? 사이언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거기에 실렸던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에 저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권위를 갖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 가능성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세워서 증거를 대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실험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비슷한 혹은 똑같은 결과가 재현이 돼야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가설도 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뇌를 어디서 다루느냐. 그 신문들이나 방송 뉴스에서 뇌 그러면 우리가 의학 쪽에서도 많이 다룰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뇌는 전적으로 교육 분야의 아이템입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 기사 중에 한 55%가 다 교육 분야에서 뇌를 다뤄요. 뭐 이거는 우리가 보수 신문이라고 부르는 데나 진보 신문이라고 부르는 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누가 그런 기사를 쓰고 컬럼을 쓰는가 이 부분인데요. 뇌니까 당연히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거나 아니면 뭐 뇌에 생기는 병을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을 텐데 사설 학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설 학원장들이 컬럼을 쓰고 기사를 생산합니다.